안녕하세요. 3월 2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3월 25일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3월 25일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시온에 계신 주를 찬양하며 우리들의 서약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시달릴 때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성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인 성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의를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응답하시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신뢰합니다. 주께서는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시며 성난 바다와 요란한 세상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두려워하며 주의 일로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은 언제나 물이 넘칩니다. 이와 같이 주는 자기 백성을 위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충분히 대시고 그 이랑을 고르게 하시며 가끔 단비를 내려 땅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셔서 싹이 자라게 하십니다. 주께서 한 해를 이렇게 축복함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들의 풀밭도 풍성함으로 산들이 웃음꽃을 피웁니다. 목초지가 양떼로 덮여 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여 있으니 그들이 다 기뻐서 외치며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5편입니다. 사실 같이 읽어보았지만 따로 묵상 나눔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읽기만 시편 65편 읽기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참 이렇게 좋은 시 한 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본 시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우리가 죄에 눌려 시달릴 때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초월적인 못하실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또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성난 바다와 요란한 세상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이어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온 세상이 두려워하며 주의 일로, 주님의 일로 기뻐합니다 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또 9절에서 오늘 마지막 13절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 땅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단비를 주셔서 땅을 부드럽게 또 촉촉하게 하셔서 싹도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들의 풀밭, 또 산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또 곡식들이 다 기뻐 외치며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65편은 그냥 읽기만으로도, 묵상 나눔을 따로 하지 않고 읽기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시 한 편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최근에 많이 최근 2년간은 그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만나는 것까지 그래도 또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가끔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어딜 가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 될 아이들이, 또 즐거운 재미있는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될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때론 양육하는 부모 입장이 저희들도 참 힘든, 그리고 또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이 시대에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드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시편에 오늘 본문에 고백한 다윗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불평불만을 하면서도요, 보시다시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먹을 건 다 먹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보금자리에서 잠도 잘 자고, 힘들긴 하지만 또 아이들이 감사하게 잘 크고 있고, 사실 감사의 제목들을 샅샅이 살펴보니 주님의 손이, 또 주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때에 따라 풍성하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보아도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이렇게 다윗의 감사한 시편을 보게 되면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또 모진 고초를 겪고 옥중에 갇혀 있어도 신라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년에 로마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고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현재의 삶이 어쩌면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지만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큼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한 주, 그러한 돌아오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시를 보면서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고 또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의 삶이 어쩌면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라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한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동행해 주시고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제 삶 속에 일하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